마음 옛날에. 알고는 사실 옛날에 무조건 그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사다 좀 볼까? 왜? 아니 의외로 어린 나래가 아니고 네. 지금 우리 세 번째 글자는 아직 모르잖아. 모르죠. 어린 맘에 도망갔어 우리 사랑. 어린 맘에라고 말하는 거야. 어린 맘이 좋은데? 어린 맘이 좋은데? 근데 그러니까 봐봐. 다시.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어린 날에 도망갔어 우리 사랑도 말이 되지만 네? 어린 날의 도망 같은 우리 사랑. 어? 어린 밤의 도망 같은? 어린 밤의 도망 같은? 아니 그러니까 작사를 너무 잘하시니까 더 헷갈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. 그냥 저희가 할게요. 아니 자꾸 그냥 저희가 할게요. 아니 왜 자꾸 새로운 게 계속 나오네요. 아니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가사를 쓰다 보면 대꾸라 그래가지고 와 신뢰가 너무 쌓이네. 어린 날에 잃어버린 어딘가로 도망갔던 도망가져 버린 거야. 어린 마음에 도망갔어. 어딘가로 도망갔던 우리 사랑. 아니 적당히 배워야지 너무 많이 배우니까. 아버지 인상이 다 진짜 같은 소리예요. 다 들어갈 거 파니까 문제예요 이게. 아니 동현이 형 말 잘했어. 게스트 사례 처음으로 김동현 씨와 안 맞는 분이 나오네요. 아니 왜냐면 적당히 맞았는데 너무 다 잘 맞으니까. 김동현 씨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. 게스트로 나오셨네요. 아까 저희끼리 한 거예요. 조용히 하래. 아니 그게 그 뜻은 아니에요. 그 뜻은 아닌데 조용히 식사하시고 가세요. 칭찬. 아니 이제 너 칭찬 있을게요. 오늘 작사 1등이다. 아니 다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. 다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다 맞는 것 같아요. 할게요 그냥. 로고 송 만들어서 다다음 주에 올게요. 다 맞는 것 같아요. 어린 날에 도망갔어. 도망갔어. 가야죠 뭐. 도망갔 어가 어로 안 들렸다는 게 문제잖아요. 되게. 도망갔어로 들. 도망갔어. 자 이찬 씨도 정답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가족들도 이렇게 싸워요. 어린 날의 도망 같은 우리 사랑도 너무 가사가 예쁘잖아. 예쁘잖아. 어린 날 도망 같은. 그러면 이게 맞다면 왜 이 줄만 예뻐? 이상하잖아. 그래. 깊이 깊이 예쁘잖아. 깊이 깊이. 깊이 깊이. 내가 내가. 이게 너무 시적이야 너무. 너무 어린 날의 도망 같은 우리 사랑. 선배님한테 지금 화났겠어. 예쁜 것만 생각나. 예쁜 가사만 자꾸. 점점. 근데 그런 거 어때? 그러면 꼭 이거 얘기하는 거야. 어린 날에 도망도 예쁘지만 어린 날에 이렇게 좀 로망 아니 동화 로망이요? 어? 어린 날에 로망 같은 우리 사랑 저거 있어 없어 어린 날에 로망 같은 우리 사랑 왜 이거 안 찍고 왔지 우리가? 잠깐만 우와 우리가 왜 영어로 진짜 로망이 온다니까 로망이요? 잠깐만 영어 없습니다. 뭐야? 없습니다. 뭐야? 이게 뭐야? 형 진짜 그만하세요 진짜. 그만할게요. 알았다고요. 알았다고요. 아니